색깔이 생각보다 좀 흐린 것 같아요. 어, 맛있는데?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안녕하세요, 준비상의 여러분. 아, 제 와이프가 이제 23주가 됐어요. 6개월이 들어가면서 조금 얼굴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온몸이 좀 자주 붓는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호박죽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. 한 번도 해본 적 없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여러 장기들을 막 누르나 봐요. 그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편하게 소화에도 신경 쓰는 그런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단호박죽 한번 끓여볼 건데요. 단호박을 냉동실에 좀 올려놨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넣으면 얼어있으니까 좀 조각을 내서 데핀 다음에 약해지면 얼어있으니까 녹여야 돼. 한 5분 정도. 레시피 찾아보니까 1리터, 물 1리터 필요하다는데 호박 양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? 자, 일단 양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. 일단 500. 되게 좋은데? 자, 이제 소금과 설탕, 소금 설탕 해줘야 되는데 좋아. 싱거. 자, 끝났어. 아, 근데 좀 짜서. 아, 그게 너무 아쉽네. 짜다 그러면 어떡하지? 자, 그럼 이제 이걸 끓였으니까 와이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아, 궁금해. 아, 잘 나와야 되는데. 여보! 먹어도 돼요? 네. 여러분. 냄새는 맡아. 아니, 근데 점심 이걸로 되나요? 이거 한
먹어야 될 것 같은데?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미식가예요, 사실은. 조금 냉정하기 때문에. 네. 사랑도 사랑이지만 좀 냉정하게 맛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색깔이 생각보다 좀 흐린 것 같아요. 맛있는데? 맛있어? 진짜 호박죽인데? 안 짜? 진짜 맛있어. 진짜로. 뭐야? 진짜 맛있어. 고마워요, 뭐. 맛있게 먹어요. 잘 먹을게요. 진짜 맛있다. 응? 응.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, 딱 적당하고, 이 호박이 너무 많이 갈리지도 않고,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, 단호박 삼행시 한번 봅니다. 단. 생각하면 안 돼. 그러니까, 응? 단호박 삼행시? 정말 단물 쓴물 다 뺐어요. 호 호교라도 호교라도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됐습니다. 밥 터지려고. 안 하실래요? 나 삼행시 왜 이렇게 못해? 괜찮아. 괜찮아, 여보. 여러분, 나 편집하면 돼. 검사하지 마.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마. 당신 배우야? 맛있었어? 더 주세요. 네. 처음에 설탕을 딱 넣었을 때, 설탕만 딱 넣고 먹었는데, 맛있는 거야. 달달함이 싹 나면서. 근데 이제 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 손가락이다. 근데 내가 설탕을 이걸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어. 근데 이 정도의 달달함 이구나. 아니 다른 거 아니고 처음에 조금 두 숟가락 이렇게 된 거거든.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금을 한 숟가락을 넣은 거야. 그게 손이 딱 너무 한 방향으로 남겨놨어. 그래서 그런데 작은 거야. 그럼 여기는 소금이 이렇게 넣고 나도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작은 거야. 아 왜 이렇게 작아? 아 이거 너무 짜네. 이걸 또 소금 넣은 거를 설탕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을 거야. 하나도 안 짜. 진짜? 응. 자기가 그런 거 짠 거 담아서 달아야 되네. 한 숟가락 더 한 거야. 아 그래 안 돼. 그 물 좀 넣었어. 그래서 허해진 거 쓰지. 맛있습니다. 맛있다. 어우 진짜 배가 찬다. 입까지 이렇게 차네. 입까지 이렇게 내 잠을 채워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또.